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제목은 마지막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은 제가 따로 적지 않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기 힘드니까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대구에 있는 135개 중학교와 그 학교에 있는 TCK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TCK들을 잘 보세요. 그리고 청소년의 빈 곳, 지금 자립생활관, 그리고 우리 지금 미디어팀 언택트 시스템, 말씀 흐름과 훈련 흐름 속에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으로는 그 땅 24 안에 후대 24, 치유 24, 237 선교 24 되어지는 교회.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이 담기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담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제자로 서면 됩니다. 300지교의 3천 제자 1만 성도, 이걸 위한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 IUTC 그 안에 지혜스쿨과 서미스쿨,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앞으로 올 재앙시대를 막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하나본부교회로 지금 237 선교를 위해 교회 방송 시스템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방송 시스템 교체를 두고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에요. 저번 주 강단,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항상, 왜 항상이냐, 사단도 항상 여러분들을 속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복음이냐면 완성된 복음의 말씀과 동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갖고 기도해야 되냐,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없어요. 뭘 가지고 해야 되냐,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뭘,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다른 친구들 선행을 베풀고 도와줘야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줍니까? 그런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이 0점을 맞든 100점을 맞든 여러분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냐?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하나님 저 뭐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진실되게 나아가면 돼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들의 찾아 나가야 되는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런 거 좋아하면, 이런 거 해주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더라. 맞죠? 잘 알죠? 똑같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네. 기도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런 것들, 하나님을 내가 점점 알아가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가지고. 자,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사실 기도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용돈 주세요 달라고 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엄마 나 이것 좀 줘. 안 줄 때도 있지만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누리는 게 행복한 거지. 맨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제가 10년을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만 원만 주십시오. 그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면 돼. 그게 기도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 그래서 사실은 예배도 사실 기도가 예배고 예배는 사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역사하고 계시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뭔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억울한 건 뭐냐? 나의 예배를 빼앗기는 게 사실은 가장 억울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감각하지만 나의 기도 시간을 빼앗기는 게 너무 가장 억울해야 돼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이 행복한 기도를 하지 못하였구나. 아, 엄마한테 내가 만 원 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한테 좀 달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든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또 내가 그 축복을 못 누렸구나. 그렇게 억울해야 돼. 기도를 못하는 게. 사단은 여러분들의 돈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잘생긴 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혹시 저와는 다르게 몸짱이다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빼앗아가는 게 뭐냐면 복음 듣는 이 예배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생각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여러분들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서밋 타임을 사단은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싸움 하느냐? 딴 거 없어요. 예배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배는 완전히 전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결국에는 이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내용도 결국엔 뭐냐? 예배를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이 영적 싸움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가인. 저 메시지 하는데 한번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코를 많이 만지냐고. 저도 모르게 코를 만지네. 하여튼 많은 걸 보고 계셔요 우리 성도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코 만지려고 하니까. 그 가인. 그 우리 예배 아벨과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실패했던 가인이야.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셉이요. 요셉 형들은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요셉 형들은 언약을 듣지 못했어요? 요셉 형들도 야곱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 모습 바라봤단 말이에요. 같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에 의해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사무엘을 볼까요? 언약궤 옆에 있던 사무엘. 하지만 그 사무엘의 그 성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무엘의 선배들 뭐하고 있었어요? 누가 헌금하면 헌금 갈취하고 음란한 행위하고 교회 안에서요.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해서 모든 백성을 미스바로 모여라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뭐 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반대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예요. 요셉이 그 힘든 가운데 엄마가 돌아가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뭐 하라고 하냐? 피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할 때 같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도단성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아람 군대보다 저 사람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예배 성공하면 사단의 심부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의 생명을 거셔야 돼요. 자, 본론입니다. 우리 새 청수, 제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여러 명 물어보니까 새 청수 신청 못한 렘넌트들도 있고 메시지를 듣지 못한 렘넌트들도 있고 아마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새 청수를 들었는데 9시부터 12시 반까지 들으려고 하니까 체력의 한계가 와서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류 목사님 칠판에다 영어로 다 쓰시네. 애들 사진 찾느냐 바빠가지고 말씀 못 듣고.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청수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듣고,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결단한 게 뭐냐면 나도 이제 영어를 써야 되겠구나 결단을 했습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 세계화 시켜야 되니까. 그래도 류 목사님 메시지 마음껏 들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맞춰야지.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제 앞으로 말씀 흐름에 나오는 단어들은 영어로 쓸, 영어 한국어랑 영어랑 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자, 우리 중요한 지금 왜 마지막 시간표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마지막 준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이 이게 마지막 기회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 마지막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마지막 준비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 준비라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요? 분명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걸 두고 우리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준비. 영어 쓰려다가 지금 잠깐 참았습니다. 자,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준비라는 단어의 뜻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마지막 준비잖아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준비에는 우리는 오직하라는 거예요. 오직. 어디에 오직하냐? 흑암을 결박시킨 그리스도에 오직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하라는 거예요.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오직 성령에 오직해라. 여러분들이 오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준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되어져야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도캠프예요. 기도캠프. 내가 다른 걸 공부를 준비하는 거였으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학업캠프 해야지.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두고 우리가 오직하려면 뭐 해야 되냐? 진짜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사실 뇌가 많이 죽어 있어요. 살려야 돼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달란트가 나오게 된다. 이번에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순간순간의 달란트와 평생의 달란트를 두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순간순간의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에 지금 순간순간 주시는 일들과 달란트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 미디어팀 같은 경우 거기에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모든 걸 보시면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이 내가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수업 듣잖아요. 그 수업 가르치시는 선생님, 그리고 그 수업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시간표다. 그냥 수업 듣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공부했어요. 다니엘도 공부했다고요. 바벨론 가서. 어떻게 공부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달란트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순간이라는 건 오늘이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달란트라고요. 이 24시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우리 교육자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아, 오늘 내가 돌아가서 혹시 학원을 가는 거,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요한 이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아,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를 볼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아, 여러분들이 일제 감정기 때 태어나서 그때 태어났어도 됐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4차 산업시대를 앞두고 나를 부르셨지? 시대에 대한 시간표를 분명히 봐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인생 속에 있는 나의 오늘이에요, 지금.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봐야 나의 기회,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애굽에 빠져나왔는데 또 뭐라고 합니까?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보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들의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들 의식주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의식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의식주에 매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 고기 먹으러 나 애굽으로 갈란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이걸 보고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를 발견할 때 나오는 게 뭐냐? 내 평생의 달란트가 나오는 거예요, 달란트. 우리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뭐 그런 질문도 했었어요. 아, 존선이 어떻게 전도사님 됐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유를 대면서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뭐제 인생을 두고 단한 번도 뭐 내가 잘했다 저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신 걸 봤기 때문에 내 평생에 달란트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왕궁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왔냐? 평생에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평생에 해야 될 것들이.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엔 뭐예요? 중요하게 하나님이 이 달란트를 평생 쓰시기 위한 평생의 전문성이 되어줘요. 하필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가가지고 하필 많은 감옥들 중에 정치인들을 수감하는 감옥에 가서 총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전문성을 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평생의 현장성이 되어줘요.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움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어려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어렵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맞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그걸로. 그 어려움이 사실 가장 현장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그 현장을 정복하라고 허락, 훈련시켜 나가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 우리 렘넌트들. 저 공부하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게 현장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라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들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왜요? 앞으로 재앙시대 온다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자,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의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전. 이렇게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 인생이 딱 보여지면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도전이에요. 도전. 저도 매일같이 아직까지도 도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앞으로 중요한 사역들을 두고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벌써 한 3, 4년 동안 도전한 게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되든 안 되든 매일 도전하려고 해요. 알람을 5시에 그 안 맞춰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 있는 사람들이 자 한 번씩 알람을 안 끄면 이제 막 뭐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제 도전이에요. 왜? 결국엔 내가 저는 믿고 있어요. 기도할 수 없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평생의 도전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도 이 세계복음화 속에서 내 인생과 나의 오늘이 보여지면 나오는 게 뭐냐면 마지막 도전이 나오게 돼요. 마지막 도전. 이렇게 되어져야 뭐가 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어져요. 이건 영어로 쓸게요. 플랫폼이 되어져요. 플랫폼이. 뭐냐? 나의 업의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이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우리 렘넌트들 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다 다른데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보여줘야 수용이 가능해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져야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파수망이에요. 파수망. 빛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Watchtower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곳에서 뭐 하는 거냐? 모든 거를 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초월할 수 있어야 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초월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매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빛으로요.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계 살리고 소통하는 중요한 영적 안테나예요. 이렇게 안테나. 자, 이게 뭐냐면 이 소통하고 살려서 초월하는 걸 넘어서 이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해서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과 복음으로 소통하게 되어지면 초월해서 활용할 수 있어요, 사람을. 이거를 나에게 있는 이 문제를 복음 안에서 소통하면 그 문제를 통해 오히려 전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보여지면, 복음 안에서 빛 안에서 보여지게 됐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지? 왜 이거 내가 지금 루트 이런 거 왜 배우고 있지? 그거 쓸 데 있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안에서 보여지면 활용할 수 있다고요. 활용할 수 있는. 이걸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중요하게 알아야 돼요. CVDIP요. C,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24시, 오늘 24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문제도 응답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왜 나에게 문제가 왔지? 기도하면서 절대 계획 보여줘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은 문제 속에서 보지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 있는 렘넌트들 하나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이거 누릴 수 있어요. 이거. 이게 보여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안 보이는데 깜깜한데 무슨 행복합니까, 인생이. 내 오늘이 캄캄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이게 보여줘야지 행복하지. 누리게 되지. 그래야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요렇게 딱 되어질 때 우리가 전도사님 같은 경우 진짜 필리핀 복음화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언약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고 인간관계를 쌓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 언약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절대 여정이 되어져요.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구나. 하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봐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렘넌트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봐야 오늘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렘넌트에게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 여정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가요, 같이? 불신자 친구들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여정을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에는 교회 핍박 시대가 오면 그 불신자 친구들은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여러분들 핍박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얼마나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여기. 아, 저는 그냥 어차피 일주일에 한번 만나니까 별로 안 친해져도 돼요. 그거 진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만남을 통해서 주셔요. 만남을 통해서. 여기 만나고 있는 이 만남이 절대 소중한, 진짜 가장 소중한 만남이에요. 여정을 가는데. 그래야 함께 절대 목표로 가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목표로.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에 뭘 남겨야 되냐면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작품으로. 왜 굳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그 장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왜 하나님이 넣으셨을까요? 아, 그냥 하나님 자녀 막 좋은 장면만 성경에다 넣으면 되는데 왜 굳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억울하게 끌려가고 이 이야기를 왜 넣으셨을까요?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중요한 작품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고요. 여정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주권 이전에 우리가 절대 주권을 믿지만 절대 주권 이전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실 걱정 안 해요. 전 알아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걱정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드리는 그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